저는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온 김형배입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동국대학교 입학 전형 설명 들으시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좀 짧습니다. 짧지만 이렇게 힘들게 참석해 주신 만큼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잘 챙겨 가셔서 이후에 여러 자녀들께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는데 이 시간이 꼭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와 관련해서 좀 뭐 이미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동국대학교는 1906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많은 인물들, 저희 동국대학교가 배출한 많은 인물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익히 이제 좀 알고 계실 만한 분들만 일부러 좀 편집을 했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100년에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국대학교고요. 해방 이후 또 전후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훌륭한 인재들을 저희 동국대학교는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교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어머님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이미 뭐 동국대학교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잘 아시고 계실 터이니까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하시겠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입학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뭐 국회의원 배출 순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긴 만큼 그만큼 저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고요. 사회 각계각층에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훌륭한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국대학교는 어머님들께서 선택을 하셔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지만 장학제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미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국대학교 괜찮은 대학교고 좋은 대학교고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아마 선택하셔도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꼭 잘 새겨 들으시고요. 이후에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께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계신 2013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 전형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준비하시면 조금 더 쉽게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저희 동국대학교 주요 사항입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수시 모집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조금 불려지는 이제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수시 1차 모집에 입학 사정관 전형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2차 모집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어학특기자 학생들 선발하는 전형과 예체능 계열 학과 선발하는 전형이 이제 수시 2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교 수시 3차 모집은 학생부 100%, 내신 100%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이 수시 1차, 2차, 3차 모집 원서 접수를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맘 시기에 이제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꼭 본인이 우리 자녀분들이 지원해야 될 대학들 잘 선택하시고 일정 놓치시지 않고요. 모든 날 원서 접수 일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희 동국대학교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 1차 모집,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시 1차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국대학교 수시 1차 모집 두드림 특성화 전형 영어형 문학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우리 자녀분이 수능시험을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시 2차에 진행되는 논술 우수자 전형은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예, 수시 2차 모집에 이제 수능 논술 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3차 전형에서 학생부 100% 전형에서도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뒤쪽에서 각 전형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전체적인 수시 모집 전체적인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시 1차 모집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 6가지입니다. 불교의 추천 전형부터 두드림 특성화 전형 그리고 두액티브 학교생활 우수자 등등등의 입학사정관 전형 등이 이제 수시 1차 모집에 포함되어 있고요. 수시 2차 모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술 우수자 전형 외에도 어학재능 전형 또 연기재능 전형 등이 있습니다. 수시 3차 학생부 100% 일반 전형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동국대학교는 원서 접수 시에 수시 1차에 한 번, 수시 2차에 한 번, 수시 3차에 한 번 이렇게 각 차수별로 한 번씩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1차 내에 있는 여러 개 전형에는 중복 접수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한 번씩만 접수하실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시 1차 모집 각 세부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다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시죠. 구구절절 뭐 세세하게 시간도 짧은 만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기존에 이제 저희 대학 입시라는 걸 보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이런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위주의 정량 평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학생의 잠재력이라든가 뭐 리더십,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학능력 그 외에도 이제 뭐 적합성이라든가 인성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보고 선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이미 다들 그 내용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고요. 수시 1차 모집에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 예.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교내 각종 활동 통해서 특별한 경험이나 또는 특정 분야의 뭐 재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예, 교내 활동 구분 없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재능이나 경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전형이 이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고요. 이 전형의 특징은 학과별로 또는 그 학과가 묶여있는 단과대학별로 원하는 인재상을 따로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서류심사 100%예요. 1단계 서류심사 100%고요. 이 서류심사 100%에서는 학생이 써낸 자기추천서 그리고 자기 추천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 자료로 묶여져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기본 자료겠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교과 비교과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최종 1단계 합격자를 3배수를 선발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전공 수학 능력 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죠?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지원함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전형 내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신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이에요. 교과 성적은 비교과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긴 하지만 다른 전형처럼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3등급 몇 점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이 전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도대체 나의 자녀가, 나의 아이가 이러한 전형에 지원할 만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지원 자격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또 더불어서 그러면 자기 추천서를 어떻게 잘 써야 괜찮은 자기 추천서인지, 또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라고 하는데 자기 추천서의 기술한 내용의 증빙자료로 자유롭게 구성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궁금하고 제일 불안한 요소죠. 글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답을, 제 나름대로의 정답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과연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이러한 전형에서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라고 선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뭐 인성, 사회성, 그 다음에 전형 취지 적합성, 이 전형에서 원하는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또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긴 하지만 동국대학교에서 또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나는 괜찮은 학생이에요 라고 자기 추천서에도 쭉 기술을 했을 거고 포트폴리오에도 쭉 자료들을 담아놨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어집니다. 저희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 우선 중심을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기 추천서에 기술할 때 또는 포트폴리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벤트를 나열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 학생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걸 왜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했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평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잘 알아볼 수 있게 구성을 해줬느냐가 좋은 추천서고요. 좋은 자기 추천서고 좋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저희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에요. 전형 명칭에서도 드러나고 지원자 교육을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리더십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전형입니다. 뭐 지원 자격과 전형 명칭에서 어떤 학생이 선발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전형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 고등학교 생활 교내외 활동 사항들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다면 이 전형은 교내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또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잘 생활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 보시면 1단계 서류 심사 30%에 학생부 70% 통해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내신 성적이 반영이 돼요. 학생부 70%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서류 심사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선생님이 작성해진 교사의견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생활 내에 우리 학생을 지켜본 모습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전형에서는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정관 전형에서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학생부 내신 반영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수시 모집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불교계 추천 전형이고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조계종 종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전형을 시행을 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스님 추천받으시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지원 자격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전형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1단계 서류 심사와 학생부 내신을 통해서 3배 선발하고요.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작년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은 대학들 수시 모집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 대학들의 관심 있으신 전형의 경쟁률을 살펴보셨겠지만 수시 경쟁률 치고는 엄청나게 낮은 경쟁률이에요. 올해는 특히
수시모집 6회 제한이 이제 적용이 되죠. 이러다 보면 각 전형들에 있어서 경쟁률은 일반적인 예상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전년도 경쟁률보다 낮아질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는 학생, 학부모가 계신다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합격자의 학생부 성적 때도 당연히 따라서 조금 낮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예. 불교학부만 선발하지 않아요. 저희 동국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많은 학과에 대략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전형들은 특별한 지원 자격, 한정적인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해당되시는 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수시 2차 모집, 논술 우수자 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수시 2차 모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동국대학교 논술 시험은 해마다 늘 10월 첫째 주 토요일로 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첫째 주 토요일날 6일날 제 기억이 맞다면 6일날 논술 시험 보고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수능 시험 전에 논술을 봅니다. 수능 시험 전에 논술을 보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작년은 대략 한 7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경쟁률에서 합격자가 되시려면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논술을 무조건 아주 제일 잘 본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혹 저희한테 질문하세요.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합격자 내신 컷이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합격을 하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논술은 지원자 중에 제일 잘 본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각 문항별로 평가 척도가 S부터 S, A, B, C, D, E, F에서 7점 척도예요. 간혹 등급 간 척도 간격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 별로 궁금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무조건 SSS를 맞아야 합격을 합니다. 중간에 A, 뭐 B, C 이렇게 섞이면 무조건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A가 한두 개 정도 섞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작년에 논술 전형에서 합격자 중에 4등급대 학생들이 간혹 몇 명 섞여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학과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의 합격자를 이룬 학생들의 내신 성적 때는 대략 2, 3등급대 정도 돼요. 학과마다 논술을 잘 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높으며 그 학과의 내신은 높다. 논술을 잘 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우연히도 다소 좀 낮으면 그 학과의 내신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내신이 올 1등급이에요.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했는데 내가 올 1등급이니까 논술을 약간 어느 정도 대충 좀 봐도 합격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문항별로 SSS 최고점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신이 2등급대 3등급대 학생들로 다 구성이 되느냐? 지원자 중에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제일 궁금하셨던 거죠. 예,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략 도대체 내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내가 논술을 잘 본다는 전제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내신 최저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 논술 잘 본 학생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올해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는 언수의 중에 한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한개 영역 2등급 이내 또는 두개 영역 3등급 이내입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준이에요. 언수의 중에 하나만 2등급 맞으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어학재능 전형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학특기자 학생들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예, 영어 토플, 토익, 탭스, 일본어 JPT, 중국어 HSK, 어학성적을 가지고 어학성적이 높은 학생들 선발하는 전형이고 동국대학교는 전형 방법상에 있어서 상당히 간단합니다. 외국어 성적이 1단계 전형 끝이에요. 예, 뭐 논술을 보거나 내신을 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합격자의 어학 성적대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그런 이유는 전형 방법이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만으로 1단계 5배수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형 방법상 합격자의 어학 성적대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수시 3차 일반 전형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학생부 100% 전형을 수능시험 이후에 원서 접수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수시 모집 6회 제한권 때문에 9월 초에 동시에 다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신 100%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100%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학생부 성적대는 대략 전체적으로 다 1등급대로 구성이 된다. 아니면 충원합격 통보 시에 2등급 초반까지 합격본에 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상에 있어서 학생부 반영 방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수시 1차, 2차, 3차 다 동일한데요. 대부분 대학들에서 많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문계열 영화영상과 국영수사, 자연계열 국영수과, 교과 기준으로 저 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목이 다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징, 저희 동국대학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예, 1학년 때 성적인지 2학년 때 성적인지 3학년 때 성적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교과별 반영 비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왜 말씀드렸냐? 저희 동국대학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세요. 물론 문과생이 저희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에 있어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시기 다소 좀 어려우실 겁니다. 자연계열 논술 보시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문과생이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기는 다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과생들이 저희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학과에 뭐 경찰행정학과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에 지원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 교과를 반영함에 있어서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상관없습니다. 학생이 지원한 학과가 인문계열 학과면 국영수사, 자연계열 학과면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하고요. 교차 지원하게 되면 1학년 때밖에 없죠. 사회나 과학 교과가 많건 적건 1학년 때 있든 2학년 때 있든 3학년 때 있든 있기만 하면 되고요. 있으되 등급이 높으면 유리하고 등급이 낮으면 불리하고, 아주 기본적인 룰대로 바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지만 저희 동국대학교 정시 모집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해마다 늘 정시 가군과 정시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고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가군과 나군을 동일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가군은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나군은 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100%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생부 30%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보통 전형 방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수능 100%인 가군의 합격자의 수능 성적대가 높을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전형 방법에도 불구하고 가군, 나군 최종 합격자의 수능 성적대는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나군의 학생부가 반영되는데 왜 그럴까? 예. 이 정시 모집에 있어서 학생부는 큰 변별력을 주지 못한다. 영향력을 가지 못한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수시와 다르게 정시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동국대학교, 예년에 동국대학교 정시 나군에 지원한 어떤 학생이 불합격을 했는데, 난 내신이 안 좋아서 불합격한 것 같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학생은 수능 점수에 표준 점수가 1점, 2점이 낮아서 불합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문계열 학과 영역별로 외국어 영역이 35%, 언어 영역이 30% 반영을 합니다. 자연계열 외국어 영역 35%, 수리 영역 35% 반영을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외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학입니다. 수리, 인문계열에서 수리나 탐구는 조금 낮아도 되고, 자연계열에서 언어나 탐구는 조금 낮아도 되지만, 외국어, 반영비율이 높은 외국어 언어, 외국어 수리에서 성적이 얼마나 높으냐가 합격 당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합격자 수능 성적대입니다. 인문계열, 경찰행정학과, 경영학과 95, 등등등, 국문학과 93, 뭐 역사교육과 92 등등.
작년도 합격자 100분입니다. 예, 표준 점수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100분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동국대학교 관공부학과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94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른 영역보다도 외국어 영역과 언어에서 그 내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가 100분위 94보다 높거나 94 정도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학과의 합격자 성적대입니다. 생명공학과 90, 통계학과, 화학과 89, 건축공학과, 건설환경학과 100분이 85 정도 합격자 평균 100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숨가쁘게 저희 동국대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어머님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짚어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셨겠지만 꼭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동국대학교 이번 수시 정시모집에 꼭 선택해 주시고요. 오늘 어머님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